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내려고 한 집이 아니라 키우기 위해서 또 집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코끼리를 삼킨 삐비비 그 친구가 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서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기리 두둥. 제가 알기로는 집이 따로 계신데 제가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약간 던전 같은 느낌. 오 뭐야 작가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까워요. 네 저희 같은 성남이라서 많이 가까울 거예요. 우와 야 열자마자 잠시만요. 샌들아 빨리 벗겨줘라. 아 여기는 진짜 사육방이네요 그냥. 네 여기가 지금 집에서 원래 키우다가 네네네 애들이 좀 많아져서 많아지기도 하고 크기도 커져서 그래서 따로 이제 방을 구해서 이제 한지 2년 정도 딱 됐어요. 와 이거 저 해외에서 이런 거 해외에서 봤거든요. 이런 딱 열면은 그 엄청나게 큰 그 뱀들이 알 품고 있어가지고 와 지금 이거 와 이거 그냥 아예 다 맞춤 제작을 하셨구나. 네. 오 근데 쟤 엄청 커요 쟤. 잠깐만요 이거 뭐지? 와 이게 무슨 보아뱀이에요? 친구가 가이아나 레드테일 보아라고 이제 보아뱀 안에서 제일 큰 뱀이에요. 오 순한가요? 오야 진짜 멋있다. 아 제가 강아지를 길러가지고 네네. 혹시나 강아지 냄새 나면 물까봐. 아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이제 집에 고양이 키워가지고. 아 우와 근데 머리가 멋있어요. 네. 그 약간 자연 속에서 있으면 낙엽 옆에 있으면은 딱 머리만 내밀고 있기 딱 좋은. 야 이게 점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되게 발색이 화려하다고 생각했나? 그냥 빠져드는 약간 표범 표필무늬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방 자체는 지금 사육장으로 좀 가득 찼지만 이 친구들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확실하게 딱 되어 있고 좀 안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많이 보다 했는데 개구락지 여기 있네. 네. 안녕? 보아뱀도 좋아하긴 하는데 양소미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양소미 많이 키우고 있어요. 스트로베리인가? 라임 스트로베리. 라임이요? 네 라임 스트로베리 핑크. 아 귀엽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린 앙컷이랑 한번 결혼할래? 어, 또 이쁜 아이 또 뭐 없을까요? 다른 친구들? 이쁜 친구들 여기는 큰 이제 아까 그 친구랑 비슷하게 네네네 큰 친구 하나 더 있는데 얘도 이제 모프가 아니라 네네 그 다른 종이거든요. 우와 얘는 왜 이렇게 포스가? 이 친구가 소노란 레드테일 보아라고. 우와 얘 우와 얘 얘 그 무지개 색깔 나요. 네 약간 검은 빛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와 프리즘도 많이 보이긴 해요. 아 프리즘이라 하죠 이런 네. 거를. 여기 얘는 수컷이라 좀 작은데 이제 이렇게 레오파드 보아가 나와. 우와 진짜 멋있다. 아 우와 야, 꼬리가 머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프리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이쁘고 빛의 반사이에서 지금 여기 꼬리 쪽 여기 다 보이시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우와 이게, 우와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얘는 지금 약간 경계하는 거죠? 네 지금 가까이 가면 모일 수가 있어요. 친구야 근데 나 누군가 솔직히 나 이거 안 무서워한다 이마. 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둘 다예요. 멋있고 대단하다 약간 이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한번 만져봐야지. 여기도 이제 그 오 이거 좀 작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수컷들이라서 같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저쪽에 있는 친구가 드워프 보아라고 이제 보아뱀 중에서 제일 작아요. 아 아담한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일단 저 친구가 제일 큰 친구면은 이 친구가 제일 작은 친구. 이렇게 설명 다 잘해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이쪽에 네. 뭐 입주할 거예요? 이거 비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네. 입주 대기 중인 친구들이 이제 새로 올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커져서요? 네, 좀 커져서 옮겨준 친구들도 있고. 네네. 지금 보면은 두 마리씩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교미하려고 번식하려고 이제 두 마리씩 넣었는데 친구들이 번식이 끝나면은 이제 뭐 끝난 친구들 이렇게 한 마리씩 캡스에 보이는 친구들을 이제 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두 개 새로 갖췄어요. 아. 아 근데 혜군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친구 중에서 번식이 됐다고 아 네네 제가 얘기를 들었 아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봤었거든요. 아 저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친구가 네 작년에 이제 새끼 낳았었거든요. 아 이 친구가 우와 얘 왜 이렇게 커요? 이 얘... 친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 바로 띄워드릴게요.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우와 네, 지금 국내에서 사실 보아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이 시설 등록이 생기면서 좀 많이 접으셨다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이제. 예, 네, 그래서 거의 진짜 해군님이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보아뱀에 대해서 나중에 번식이나 좀 약간 전문가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건데요. 나중에 문의하실 거면 이렇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번식한 친구들 네. 무채권은 어디 있죠? 번식한 친구가 야, 이 친구가 이제 문글로 오고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 너무 이뻐요 야 안녕 이, 사, 순하나요? 물진 않나요 다 아 네네 물건 채로 제가 문다고 말씀드리고 어, 그러다가 저 물기도 할 거 야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데 와 얘 그거 아니에요? 그 뷰티레 스네이크? 네 베트남 블루 뷰티레 스네이크고요 그 요거 막 그거 인터넷에 되게 떠돌던 사진 있잖아요 네, 엄청 이쁘게 많이 유명한 사진 그 주인공이 이 친구입니다 아 진짜 얘예요? 네 아 근데 실제로 봐도 발색 되게 이쁘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키우고 계신데 아까 보신 것처럼 번식도 하시고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 키우시는 거 너무 부럽기도 하고 열정이 대단하시고 멋있습니다 와 근데 온 김에 한번 목에 한번 걸쳐봐야겠다 이 친구가 아마 걸기 제일 괜찮으실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우와. 오, 무겁다. 와, 진짜. 야, 힘 진짜 세다. 네. 아, 뭐야? 이 친구는... 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분에서 이제 번식된 거. 네네네. 이제 제가 사온 건데. 블러드 보아라고. 커지면서 엄청 이제 붉어지는 애기들이 와 근데 실질적으로 봐도 약간 갈불색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얘도 아직 애기잖아요 네 아직 애기 올해 태어난 이제 아이고. 애기입니다 이야 한 마리 있으세요? 네 이야 아까 봤는데 너무 이뻐요 진짜 얘는 이름이 수리네 예민해로 수리 어릴 때 엄청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많이 살아가지고 우와 이야 오 정말 멋있다 저는 사실 블랙킹이랑 네. 이 불밀이랑 사실 큰 차이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 가까이서 보면은 차이가 확 나긴 하는데 멀티에서 보면은 네네. 좀 이제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오 비늘 여기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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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이 네. 너무 차가지고 비늘이 벌어지고 있다 와 탈탈 때가 됐나봐 커지는 애들은 뭔가 이 친구는 이제 블랙킹인데 네네 위에 보면 일단 비늘 한번 차이를 한번 봐봐야겠네요 왼쪽 밀크 비늘 자체가 엄청 커요 오 그러네요 그리고 개수도 더 적네요 확실히 왼쪽이 킹스네이크 오른쪽이 블랙밀크인데 블랙밀크가 크기가 더 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블랙킹 자체가 더 개수가 더 많아 보여요 그리고 블랙밀크가 좀 더 널찍하니 비늘의 개수가 더 적어 보이는 그런 게 보이네요 딱 봐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군님 네 사육방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요 진짜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목에 안마도 받았고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보아뱀 많이 키우기 꺼려하시는 이유가 대부분이 사육시설 네.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세요 사육시설 등록해야 되잖아요 네 먼저. 사육시설 등록을 안 하면 서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육시설 등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저한테 보아뱀을 이제 입양이신 손님분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압축시켜가지고 이제 등록하는 꿀팁 뭐 이제 방법 순서 해가지고 그런 걸 파일화 시켜서 조만간 이제 카페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아,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우리 나중에 가이드라인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입문하실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관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몸이 메롱 천천히 하네.